자, 카리스 600T입니다. 25리터고요. 오토클레이브보다는 부피를 훨씬 적게 차지하죠. 자외선도 되고 검열도 됩니다. 그래 검열 130도 이상 올라가니까 옆에 파워 키시고 키시면은 여기 이제 오토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 놓으면 이제 보온 40도, 그다음에 플라스틱 뭐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어. 고무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세라믹. 온도를 더 높이셔도 됩니다, 여기. 자, 이제 오토는 이제 아예 정해져 있고 M 수동 모드로 가시면은 건조 온도 조절할 수 있어. 온도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도 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만 되고 자외선 건조 동시에 되겠고 130도까지 올라가니까 130도의 자외선 별균에 갖고 한 120분? 한 2시간 정도 해놓으시면은 거의 멸균이 될 겁니다. 뭐 수도꼭은 완벽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불도 들어오고 됩니다. 수동 모드로 하시든 자동 모드로 하시든 쓸만합니다. 옛날에 구형 뭐 자외선 때는 건열 수도계랑 좀 신형이죠. 이거 2019년이라서 스탑 누르면 이걸 누르셔야 돼요. 이거 잘 일단 수동 오토로 놓으시고 그냥 보온 뭐 인큐베이터 기능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해서 스탑 하시면 되죠? 온도 올라가죠? 스탑 누르시고 수동 자동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